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. 오늘은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. 6월의 마지막이자 2분기의 마지막인 오늘도 화이팅! 자, 오늘 코스피는 0.4% 상승 중으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의 매동 또한 눈치 보기입니다.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 연기금 전부 다 소량 매수 및 소량 매도를 하고 있네요.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입니다. 0.4% 상승으로 오늘장은 살짝 해가 비치고 있습니다. 환율은 소폭 상승 중 1130원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. 다음으로 미국 선물지수는 소폭 상승 중 코스피 선물의 외국인의 3천억대 매수가 눈에 띕니다. 자, 최근 미국 집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. 천정이 뚫렸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MBS 매입을 연준이 줄이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비투를 경고하며 과도한 레버리지 주택가격 하방 위험을 경고했는데요. 그런데 만약 주식시장에서 이런 경고가 나왔다면 시장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 부동산은 불패라서 그런지 타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. 시가총액 상위 주식은 대부분 상승 중 하이닉스, 네이버, SK이노베이션의 큰 폭 상승이 눈에 띄네요. 오늘 강한 섹터는 생물공학, 양방향 미디어, 5G 및 통신장비, 약한 섹터는 은행, 백화점, 조선입니다. 마지막으로 11시 기준 외국인 매수상이라 보자면 SK하이닉스, LG화학, SK이노베이션, 네이버, LG전자, SKIET, LG디스플레이, HMM, 코스맥스, 현대건설, 이 순으로 매수하고 있네요. 빠이요!